식으로 그렇죠. 들기약이 된다는 거죠. 내민주 쭉쭉 뽑아놓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되겠네요. 승리가 눈앞에 있다. 자, 이렇게 체력이 깎였다 하더라도 자, 있으면. 인내심 돌아갑니다. 인내심이 돌아갑니다. 인내심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체력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찹니다 이제 체력이. 차기 시작하죠. 쟤는 물량 먹었는데 난 물량 안 먹었죠. 부시의 가렌이 무섭기 때문에 올라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CS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으아 들어갑니다. 찍히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막. 자, 깔끔합니다. 올라프가 지금 지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올라프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시바나야 왜 안 오니? 근데 들교환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마나와 체력은 어차피 채우기 때문에 물량 따라도 안 쓰면서도 들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라인전에서 가렌 진짜 셉니다. 라인전 강캐예요. 대신 한타에서 뭐 이게 힘들다라는 말인데 가렌 그냥 후반에 방패 가서 상대 원딜이나 미드라이너 잘크네 한 명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팀이 퍼블. 자, 2만 계속 3마입니다. 심판 빙글빙글 도는 거. 예, 2선마예요. 자, 이런 거 지금 CS 하나에 이렇게 바꿔주는 집에, 겁니다. 가야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집에 가야 돼요 이제. 마나 없고 체력 없어서. 데마시아를 위하여. 자, 피해 주죠. 체력 다 물량 하나 더 체력 다 찾죠. 으아, 이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쟤는 그냥. 그러면 CS 놓치고 경험치 놓치고. 그렇죠. 가렌 정말 좋은. 여러분들이 가렌을 자 라인전 이렇게만 보세요. 홀스가 이렇게 합니다. 라인전을 홀스가 이기고 있어요. 라인전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Q 키고 가면 알아서 뒤로 빠지는데 그거 맞으면 E를 써주면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 말하자 없죠 지금. 일단 CS를 좀 더 먹어도. 어 마타 감자 잘 먹기 시작하고요. 이게 게임이 잘 풀리면 자 이제 데마시아 힘 찍었어요. 데마시아 힘 찍었죠. 상대는 5레벨 안 됐죠. 지금 6레벨 안 됐죠. 경험치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저거는 꼭 먹어야 됩니다. 스킬로. 그렇죠. 어 막타 좋아요. 가렌 평타 모션이 약간 좀 적응을 좀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요. 그냥. 터레시안 2대 맞아도. W를 쓰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프와의 대결을 보니까 올라프가 CC기가 많은데 그 Q 영류가 굉장히 CC기가 아픈데 W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돼요. 자 집에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니죠. 집에 갈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까? 계속 아빠가 제가 먼저 이거는 라인전에서 말이죠. 먼저 집에 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좋습니다. 자, 여기 숨어있으면 쟤는 집에 가게 집에 돼. 빨리 밀어 빨리. 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걸로 심판으로 윙윙윙윙윙 돌면은 와 그냥 이렇게 막대 한 번에 쫙 밀고 그리고 턴에서 데미지도 입힐 수가 있어. 이 턴에서 데미지 또 뭐냐면 큐어스킬 결정타가 들어가죠. 데미지가 그냥 꽂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면은 지금 한 웨이브를 올라프는 못 먹었어요. 가렌은 먹었고 이러면 CS 그리고 경험치 차이 계속해서 벌려나가는 겁니다. 라인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렌 진짜 쉬워요. 보는 것만으로 쉬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야만의 몽둥이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냥 달려가는 거. 거기다가 빨리 라인에 복귀할 수 있어요. 결정타 이속 증가 때문에. 그다가 이제 야만의 몽둥이가 갔기 때문에 쿨감 감소도 있고 방관도 돼요. 그렇죠. 게다가 올라프는 이제 경험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이대고 올라프 레드 먹여줬기 때문에 라이너 그러니까 정글은 오히려 경험치가 지금 우리 정글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자 계속 빠르게 라인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프 어디 갔나요? 이제 올라프 이제 도착했죠. 먼저 집에 갔는데 이제 도착했잖아요. 올라프 신발 하나 사고 아무것도 없었어. 거기다가 이거는 가렌한테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올라프가 공속 신발이라뇨. 이게 무슨 자신감이죠. 홀스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진짜 좋아 보여요 이거 라인데 진짜 좋습니다. 자 지금 올라프는 홀스 7이라는 소환 사명을 보고 이긴다는 거라는 거를 감지한 거죠. 하지만 저 선택을 조만간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됩니다. 학살 중. 바텀이 너무 흥하고 있네요. 가로 보세요. 이렇게 네. 뒤로 빠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만약 올라프 같은 게 막타 먹으려고 다가오잖아요. 그 Q 쓰고 달려가면 걔는 막타 먹으려다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치 못 먹고 막타 놓치고 본인은 막타 먹고 이렇게. 제가 라인이 지금 가는 거예요. 신발을 먼저 업그레이드한 이유는 이거거든요. 사실은 잡겠는데요? 자 이거 한 번만 넣으면은 그냥 궁 쓰고 저방하면 잡히는 거거든요. 보다요 이제 올라프 집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은 라인 당기면서 이렇게 라인 먹으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다른 라인도 우리 편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탑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래는 말씀이죠. 만화가 되지 않아. 기력도 없어요. 관리할 게 없어요. 관리할 거 오로지 쿨타임.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올라. 처치했습니다. 다음 한번 노려보세요. 아, 노노노. 아, 연기 좀 필요해. 지체 없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래는 자 Q2 계속해서 스킬 빠지고 있어요. 아직 한번 잡긴 했습니다만 역류를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역류로 겨우 역류로 어떻게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림없죠. 지금 가렌이 CS를 굉장히 많이 놓쳤는데 아마 올라프보다 그래도 높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미니언한테 맞으면 그전에는 이 패시브가 끊겼어요. 끊겼는데 지금은 안 끊깁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지금 계속해서 체력 차고 있는 거예요. 물량 한 번도 안 마셨죠? 가렌이 위대한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사세요, 빨리. 가져.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네, 맞아도 아파요, 이거. 네, 쫓아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험치 또 못 먹어요, 경험치 디나이까 CSDNA는 뭐, 아까부터 하고 있었고. 경험치 디나이까지 당하는 겁니다. 경전의 이름으로. 뭐, 체인장이 올라프 못 한다고 하는데, 가렌, 홀수도 못 해요, 원래는. 그렇죠. 하지만 이 챔피언의 힘인 거예요. 챔피언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물약을 안 쓰고 가까이 오면 그냥 돌아가는 아 역류 안 맞았으면 네 잡았는데 지금 전멸 한번 잡아볼까요? 전멸 쓰고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볼까요? 풀 돌아오면은 전진. 자 람보스 왔어요. 람보스 왔어요. 왔어요. 끝났네. 잡았네요. 아 궁쓸 탈 궁쓸 겨를도 없이 잡았어요. 아 이게 바로 가렌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 침묵 때문에 죽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올라프는. 전멸조차도 쓸 수 없어요. 저 침묵은 말이죠. 저 서머너 스펠 주문도 못 걸어요. 주문도 못 겁니다. 이거 마무리 되겠는데요? 탑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되겠는데요? 지금 마무리하면 템이 아직 덜 나왔는데. 아, 올라프도 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용 가져가는 거죠. 같이. 미세요. 이거 하나 한 대부터 밀어버려. 밀어버리는 거예요. 가렌은 공격해요, 가렌은. 말씀드렸죠, 가렌이? 어, 무슨 짓이야, 널뛰기 두 번 하는 거. 다리우스 상에서 하이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템 뭐 가십니까? 불크를. 와, 그러면 조심 하고. 이거 사고 신발 업그레이드를 저거 신발 업그레이드 어떤 걸로? 뭘로 방어적인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니달리도 있고 그레이브즈도 있고 그러니까 네, 닌자 신발 좋은 것 같아. 네, 닌자 신발이 닌자 신발을 네. 두려워마 내가 간다. 자 달려가고요. 어디로 갈까요? 올라프 한번 잡으러 갈까요? 그냥 올라프 잡으러 가도 돼요. 지금 바텀 가서 끝내고 아, 용 먹으면 딱이에요. 어차피 올라프가 지금 저거 타워 빨리 깨려고 막 아 좋네요. 바텀도 좋아요. 그림 좋아요. 이거 상대가 죽죠? 이거 잡아. 영역만 내리십시오. 어 내가 게임 끝나 있네요. 얘기가 전사 좀 더 빨리 왔으면. 자, 하지만 가렌이 어쨌든 탑을 빨리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텀도 빨리 밀고 다른 라인에 이렇게 빨리 가주면 그러니까 올라프가 압박을 받아요. 상대 탑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 주는데 올라프 뭐하냐고.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정타가 데미지가 이거 다 그냥 이러면 그래브즈 싫어할 텐데. 아니 안 싫어요. 빨리 밀고 다섯 명한테 미드 가면 돼요. 운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상대 완전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전맵을. 자 용 가져가도 돼요 지금은. 용이죠. 지금 용이죠. 용 가져가도 됩니다. 지금 뭐 부활하고 다시 온다 하더라도 용 먹으면 돼요. 맵 자체가 상대 우리 쪽으로 완전 돼 있기 때문에 욕 먹는 겁니다. 소라카와 함께 먹는 거예요. 소라카 아 힐 주죠 와드컵으로 나만 믿어 용자 있지 않습니까. 힐 주고 힐 돌고 먹었죠. 정글러 없이 먹었습니다. 물약 하나 먹어주고요. 가렌 진짜 좋네요. 네, 물약 한번 먹었으면 첫 번째 물약 먹은 거예요. 저건 뭐죠? 전면 쓰고 잡았어요. 전면 이거 전면. 전면 궁. 끝났죠. 네, 끝났죠. 저봐. 저마 걸어야지 끝나겠네요. 하지만 잡았죠. 왜 안 때렸어요? 마지막 평타. 아! 왜 안 때렸어요? 아 진짜. 잡이죠 잡이. 뭘 잡이야 잡이는.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
거죠. 이걸 도망갈 수 있다라고. W 그렇죠. 쓰면은 나에게 지금 걸린 CC기를 풀면서 풀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어, 이거예요. 잡을 수 있을까요? 아, 방금 한 평탄 한 대만 딱 잡는 걸 그거를 왜? 아, 뭐가지 갚아가지고. 야만의 몽둥이의 방관이 이 심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불크 혹시 나오나요? 안 나왔나 얼마? 1100 좀, 좀만 100을 더 모으면 되겠네요. 네. 먹습니다 이것도. 아, 먹을 수 있나? 아 지금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좀 세져가지고. 먹지 마세요. 람머스가 먹는다니까 굳이 뭐 저 미움받을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를 빨리 압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탑이랑 바텀을 밀었기 때문에. 아, 일단 불클 7억의 양날도끼를 됐죠. 이제 7회 나오죠. 안 나와요. 88 나오죠. 나오네요. 자, 7개 양날도끼 어떻게 바뀌었느냐? 4번까지 중첩이 됩니다. 이게 방관에 재사용되기 시작한 방어력이 4초 동안 7.5세 감소하는데 방어력이 7.5세 감소하는데 이게 4번까지 중첩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렌이 돌잖아요. 돌면 다 꽂힌다는 거예요. 4번 중첩에 그냥 다 박히면서 데미지가 쭉쭉쭉. 가렌 앞으로 대회에서 나오겠는데요? 이거 가렌이 불클 때문에 7회대 양날도끼 때문에 가렌이 무슨 여기에다가 그 다음 템으로 뭘 가느냐 방템 이런 거 안 갑니다. 방템 가렌은요, 아, 한마디로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최후의 속삭임을 갑니다. 방관. 방어력. 방관으로만. 그렇죠. 오로지. 방어력 템들을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상대 방광을. 방관으로. 오줌도 못 싸게. 그렇습니다. 상황이 워낙 좋아서 가렌이 지금 워낙 든든해요. 아이템도 좋아서 내가 찍기 전 상대를 찍을 수 있는. 저기까지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올라프가 혼자서 잘 놀고 있는데 올라프 한번. 이거 미드를 같이 일단 라이저가 미드를 빨리 압박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하면 빠질 수가 있죠. 자, 4대 있는 상대가 안 들이대네요. 이 들이 되겠죠? 자, 옵니다. 내가 싸워줘야죠. 뭐. 딜을 한번 노리. 이거 딜을 노린다는 거네. 이거 완전히. 딜을 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에요. 갑니다. 이즈리얼 레이더 찍고 돌고 웃어요. 지금 나 전면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렸죠. 가렌이 킥 가져가는 거 보세요. 드리가 아직 또 들어가는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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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마샤! 처치했습니다. 이거죠 바로. 카렌의 힘입니다. 지체 없이. 홀스바에서 이 정도인데. 그렇죠. 열어보냐 하면 가렌으로 지금 이미 한 10킬은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좋은데요 가렌이? 이게 가렌이 탑을 가면 다른 쪽에서 뭐 CC 있는 캐릭터 지금 보면 람머스라든지 라이즈와 조합이 되면은 딱 묶어주면은 가렌이 가서 침묵 걸고 못 도망가게 하면서 2로 방광까지 다 들어가게 하고 마무리로 대마시아 딱 들어가면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 완벽하네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는 아 이건 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대마시아를 위하여. 올라프가 혼자 놀고 있는 거를 국왕 전하의 이름으로 잡아야죠. 잡아 그냥 잡을 수 있죠. 아! 2대 1인데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저만 얻었죠. 이겼어요 이거. 그렇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오라 오라. 여기까지만. 더 이상 무리죠. 무리. 생존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나이지만 어마 나이지만 죽는 건데 라이즈한테 올라가고 하죠 없거든요 본인. 바로 그렇습니다. 네, 내가 언제 오라고 했네. 자,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요게 이번 주 할인의 첫 번째 챔프입니다. 그렇죠. 라인전 탑 라인전 굉장히 쉽게 컨트롤도 쉽고 쉽게 여러분들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스킬 활용을 통해서 한타 기여도도 높일 수가 있고요. 오. 지금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여기서 캐리할 수 있는 캐리형 챔프가 상대방의 블라디랑 지금 올라프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라프는 완전 말렸어요. 올라프 템 한번 볼까요 지금? 올라프 템 한번 봐주세요.
뭔가요? 뭔가요 지금? 지금 올라붙은 뭐 가려고 하냐면 그 얼어붙은 망치 가려고 하거든요. 어림없습니다 지금. 얼어붙은 망치는 진짜 종이 쪼가리예요. 몸만 풀린 거예요 지금. 비만이에요 비만. 자 여기까지. 휴만 써도 상대는 이제 뒤로 빠져야 될 수밖에 없죠. 자 나이조입니다. 나이조요. 람머스가 옆에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남이 잘했어요. 죽었네요 그냥 이거는. 우와 여기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라이즈 붙고 들어가도 돼요. 다 잡았네요. 아, 앞에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캐릭터만 있으면 힐 들어가고요 힐 들어가고요 나도 나는 힐이 들어가고요. 상대는 전사 가렌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바로 이렇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한복 서렌 나왔네. 그렇죠. 자 가렌 진짜 좋네요. 가렌 승리. 지금 아이템 다 안 나왔거든. 여기 최후의 속삭임이 딱 떨어지는 순간 데미지가 쭉쭉쭉쭉 들어가거든요. 그런 가렌이 지금 얼마라고요? 얼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렌이 지금 상점으로 가서 아래쪽 세 번째죠 누르시고요. 487 292? 292 RP 또는 1350 IP. 1350은 어차피 이건 할인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가요? 네. 저거는 IP인데 여러분들 IP 쓰지 마세요. IP는 왜 쓰면 안 되냐면 룸과 룸페이지는 IP로밖에 사용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룸과 룸페이지를 위해서 IP를 여기에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챔피언은 RP로 구입하는 게 나중에 룬 풍성한 룸페이지를 룬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챔피언을 살 때도 RP를 사는데 막 사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 마음에 드는 챔프가 나왔을 때 지금처럼 가렌 홀스가에서 캐리 정도는 아니지만 워낙 잘해줬지만 292RP면 마나 없고 기력 없고 쿨타임만 존재하는 거기다가 이속 증가에 침묵에 방어력 증가에 침묵에 방어력 깎는 그 7회가 양날조끼 있으면 4번 주저되는 심판으로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번 패치의 최대 수혜자 이번 패치의 최대 수혜자 가렌입니다. 판테온과 더불어서 판테온은 4번 다 못 들어가죠. 왜냐면 그 심장추 환자가 3번 그렇죠 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렌의 심판은 4번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기네요. 완전 사기입니다. 진짜 근데 그럴듯한데요. 그렇습니다. 가렌 세일에서 할인해서 292RP면 여러분들 최고의 챔피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렌입니다. 그렇죠. 자 내일까지밖에 안 해요 세일. 잠시 후에 두 번째 럭스로 챔피언. 럭스? 럭스로. 럭스로 다시 돌아가죠. 저희들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챔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